사실상 우리 고2들은 전에도 말했지만 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2학기는 이제 내신 대비의 연속이고 그 2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12월 한 중순 말 이쯤은 될 텐데 그때쯤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야 뭐 저기 예비고 3반으로 다 이제 전원 다 편성이 돼서 수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 요번이 마지막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좀 보기와는 제가 다르게 생각보다 좀 약간 제가 또 정이 많은 타입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우리 저기 누구냐 연우 그리고 뭐 현수나 이제 재훈이 그리고 이제 시현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여기 관 이전하기 전부터 저기 우리 옛날 관 그때 현수도 저기 있었었나? 그때 현수도 때 없었나? 아무튼가. 아니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그때 연우가 중3이었나 아마? 중3 올라갈 때 지금 막 들어왔어. 아 중3 예 그때부터 다녔었죠. 되게 오래 예 엑스캉의 고인물로서 잘 이제 있는데 이게 뭐랄까 그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지금 현재 이제 20살인 이제 친구들 졸업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제가 저희 학원 처음 왔을 때 고1이었던 친구예요. 예비 고1이었던 친구들 그때.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의 시작을 어찌 보면 이제 저랑 함께 이렇게 쭉 해왔고 이제 고3 때는 이제 원장님이랑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제 졸업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 자식을 졸업시키는 것 같은 막 이제 이런 막 이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좀 이제 정이 많이 들었었죠. 지금 현 이제 졸업생 애들이랑.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연락이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졸업생 중 한 명이 우리 학원 메인키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예 황부터에 월수금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지금 현 고2나 고3은요 약간 이제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현 고2인데 이제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봤던 이제 우리 반에서는 연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바라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애야 애 그냥 애기 그냥 항상 키는 얘가 나보다 더 크지만 어쨌든간 이제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사실 우리 현수나 뭐 재훈이나 시현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이제 작년부터 고1일 때부터 이제 뭐 연속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정규 수업에서 어쨌든 저랑 계속 이제 만나왔었고 근데 이제 좀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뭐 학원에서 보겠지만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네, 저는 좀 그렇네요. 물론 이제 우리 현수나 시현이나 재훈이는 드디어 이 새끼에서 탈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뭐 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좀 그렇고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전에 이제 1학기 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와봤고 그때부터 이제 정규 수업을 이제 쭉 해봤는데 예, 원래는 이제 저동고를 내가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동 애들이 다 정시반으로 가서 너밖에 아니 한 명 더 있다 저기 누구냐 채은이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다 애들이 이제 정시반으로 이제 많이 빠지는 바람에 예, 이렇게 좀 됐어요. 지금 고2 학생들이 정시반으로 생각보다 많이 가서 한 그러니까 사실상 알밤 빼고는 전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밤 빼고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이 수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수업 준비를 딱 하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되게 바빴거든요. 이제 내신 대비 전주라서. 근데 수특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아 이제 이거를 더 이제 수업할 일이 없구나 얘네랑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윤우는 나랑 더 할 수도 있어. 아 저 약간 좀 반응이 약간 지금 타이밍 좀 느렸지, 그렇지? 뭔가 아니야 처음에 나온 반응이 원래 진짜 아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 정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아 했다가 참 지금 이 새끼가 앞에 있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잘 배정해 줄게요. 다음에 시간표 제가 짜는 거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예, 네, 그냥 뭐. 마지막 수업이라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그냥 얘기한 거고요. 저기 뭐야 그 졸업한 친구들은요 제가 그 원래 이번 방학 시즌에 만나서 애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고1 때부터 가르친 친구들이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그 이제 그 2인 이상 4인 이상 이게 딱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또 못 만나서 아마
이러다가 얘를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만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종종 여러분이 계속 다니면 이제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시간 금방 가잖아요. 벌써 이제 고2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금방 여러분 금방 고3되고 또 이제 금방 이제 졸업하고 수능 금방 보고 진짜 금방 갑니다 시간. 그래서 나중에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기 뭐야 각자 담당하셨던 이제 내신 대비를 담당했던 또는 여러분 고3을 책임져 주셨던 선생님들께 연락해서 술 한잔 사달라고 여러분 졸업하면 뭐 무슨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당장 내일 졸업하는 거 같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그 자리에 꼭 살기로 할게요. 네. 그때쯤이면 코로나 좀 괜찮아지겠지 뭐. 자, 그때 저기 뭐야 경진은 저기 아윤이 연락해서 아윤이 데리고. 자, 그러면은 그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윤호부터 볼까? 네네네네.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썼구나. 무드 스테이지도 없는 거 아니지? 아니 뭐 그러니까 기분 그 기분 상태라고 할 수는 있는데 기분 상태보다 기분 상태보다로 뭐 그러니까 디액티베이팅이 차라리 여기 들어가면 뭐 디액티베이팅이라는 거 이런 말이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완전 틀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다를 수 없어. 그 다음에 경지도 아 이거 맞는데 아 잘했네. 자 그 다음에 재훈이 아 내가 새로 쓴 거냐 너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아 그러네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네. 아 이건 상관없어. 잘했어. 자 그다음에 편수 보자. 오호. 오케이. 잘했어. 저 다음에 면은 선생님 이거 4번 부분 보니까 이 부분을 예. 아 이거 상관없어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잘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시안이 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맞는 거 아니야. 무시되다 웃기만 이 자식아. 자 같이 봅시다. 틀린 게 여러분이 좀 저마다 좀 다양하네요. 근데 이제 공통된 것들은 있는데 일단 4번은 거의 다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4번은 사실 트라페이징 하기가 어렵지 않았죠. 대부분 이제 틀린 게 1번 아니면 3번에서 이제 많이 틀리셨는데 그거 두 가지를 위주로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키마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뭔가 이제 바라볼 때 뭔가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스키마라고 했었죠.
근데 이 스키마라는 게 중요한 게 중간에 우리 원래 빈칸 문제로 나왔었죠.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habit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스키마라는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정의에 관련된 거 그런 쪽이 나왔고 이제 주제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키마라는 게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 스키마가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미래에 좀 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대충 이제 뭐 적용 가능해진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만 보자면 스키마라는 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뭐 이건 사실 너무 쉽죠. 기준이라는 말, criterion을 써줬습니다. 참고로 criterion이 단수형이에요. criteria가 되면 복수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나돌리 나왔고 버돌스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병렬구조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나돌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치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Can it be influenced by the role of the appraiser or the context in which it belongs? 라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스키마에 대한 개념을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습관에 의해서 뭔가 자주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즉, 평가자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속해 있는 상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스키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원래는 쌤이 내가 이제 부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스키마, 같은 강사로서 바라보는 스키마, 아빠로서 바라보는 스키마 이게 다 이제 다른데 자주 사용하는 스키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하다 어떤 습관에 의해서 특정한 스키마가 자주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여러 가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있을 때에 제가 사용하는 스키마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일상에서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앞뒤의 내용이 뭐 바뀌어도 반대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 이 내용이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내용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본문 순서에 맞춰서 쓴 거예요. 본문 순서. 그러니까 본문 순서에서 어떻습니까? 스키마라는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휘가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는 스키마도 있다는 게 뒷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요약문을 쓸 때 이런 병렬구조로 구성될 때는요 글의 순서에 맞춰서 써주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재를 보면은 운동경기 관람의 목적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사교성이었어요. 사교성. 기억나시죠? 어떤 사회적인, 사교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경기를 직관하러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정답 부분만 미리 말씀드리면 3번 lag이 아니라 이제 existence로 바꿔야 이제 정답이 되는데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이게 그 2번 내용에 이어서 책의 상세한 이유가 이제 기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2번 내용이 여기 있죠. 뭐 elaborated 뭐 이런 뭐 William McGregor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에다가 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례를 전개를 했는가 그리고 gregarious instinct in humans 이것만 보더라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성의 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남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라는 거니까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이 밑줄이 쳐져 있는 해당 문장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어휘의 뜻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알아야만 정확하게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어느 한쪽만 틀려서도 안 된다. 자, 오랜만에 말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써볼게요.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휘 풀이야 돼요. 어휘. 주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문장 맥락을 알아야 되고요. 해당 문장의 맥락.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내가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알아. 근데 이게 이중구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휘 문제를 낼 때 특히.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내신 시험에서 특히. 그러면은 막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주제는 A가 좋다라는 거야. A is good이야. B는 bad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라고 쳐봐. 그러면은 지문에서는 계속해서 A가 좋다 플러스적인 얘기만 쭉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에 B 얘기가 나왔어. 그럼 주제 주어가 B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기가 나와야지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부정적인 뭐 예를 들어 네거티브 같은 단어를 다 불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막 discomfort 막 이런 단어가 써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부정적인 어감이잖아. 그치? 그럼 비주부정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도 중요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로는 뭐야? 내가 주제도 알아. 이 문장이 대충 어떤 건지도 알겠어. 근데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틀려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어휘 문제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상위학년으로 갈수록 어휘 쪽에서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교든지 간에 동부는 뺄게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어법은요 킬러 문항으로 낼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낼 만한 게. 그러니까 객관식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술용어는 당연히 누구나 다 어려워하니까. 그럼 객관식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게 낼 만한 부분은 기껏해야 빈칸. 순서 삽입은 어려울 게 없겠죠. 뭐 모의고사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이나 아니면 제목 같은 걸 좀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어휘를 가지고 내거나 근데 어휘를 낼 때도 또 쉬운 단어를 내면 개나소나 맞출 테니까 그 단어를 다 막 수특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진모도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었죠. 수특 단어를 활용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어휘 같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수특에 많이 노출되면서 단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그냥 나와버리거든. 그냥 보기문에 이런 단어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어휘력 자체도 중요하겠죠. 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다 간략하게 이제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되겠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이제 요약문이었는데 각성이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였습니다. 요약문이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요약문이랑 제가 쓴 요약문은 이제 버전이 달라서 제 버전도 이제 썼는데요.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굉장히 분주할 때, 그때 창의성이 극대화가 된다라는 게 그런 내용이었죠. 왜냐면은 쉽게 말하면 좀 쫄리니까. 예, 그 데드라인에 이제 걸칠까봐. 그래서 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힌트 단어를 좀 보면서 보자면요. The writer tells us. 자, 그 글쓴이가 우리에게 대절이야 하고 말았는데 힌트 단어를 한번 볼까요? Creativity must each can believe more activating contrary to popular lead to 이런 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contrary to가 나왔고 그 다음에 belief가 나왔는데요. popular belief가 나왔네요. 이게 뭡니까? 통념이에요. 통념. popular belief. 그러니까 popular는 이제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 인기 있는 이런 거고 belief는 신념, 믿음이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믿음이 뭐예요? 통념이잖아. 통념. 됐어요? 그래서 popular belief가 통념입니다. 그러면은 contrary to 나왔으니까 얘네랑 합쳐서 쓰면 좋겠네요. 어떠어떠한 통념과는 달리.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통념은 뭐였습니까? 통념은 차분한 상태에 있을 때 창의성이 증진된다. 이게 통념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됐어? 그래서 contrary to popular belief, 통념과는 달리. 어떤 통념입니까? Activating mood states can lead to more creativity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mood states를 activating 하는 것이 more creativity, 더 많은 창의성으로 이끌 수 있다는 통념과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아래 보자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믿음은 사실 이제 여기서 뭐 설명이 된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절의 주어가 유기, 동사, 목적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념이라는 게 지금 요 답지에는 안 써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차분한 상태에서 창의성이 증대된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대절로 쓸 수도 있습니다. 길게 쓴다면요. 됐어요? 요 통념 내용을 여기다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략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쉬웠는데요.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또는 뭐 안쪽부터 변해야 외부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또는 세계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이 딱 그거를 밑줄 친 부분이 딱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Oh, main form of macrocosmic change within society begins on a micro cosmic level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대규모의 변화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이제 레벨에서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쓰면 되겠죠. 결국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면은 전부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 아마 제 기억으로 다 아까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부분을 봐야겠네요. 우리 12강의 5번 할 차례인가? 12강 5번 할 차례 맞아? 네, 알겠습니다. 12강의 5번이 72쪽이네. 자, 72쪽 한번 볼게요. 빈 칸이 맨 마지막에 있어.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5번은 불어나왔고 6번은 약간 절은 아니고 이제 문장, 거의 문장 단위로 이게 빈 칸이 나와있네요.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빈칸이 마지막에 있다면 아, 주제를 재진술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이 질문을 보기 전에 그 빈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시면요, 그 윗줄에 studies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studies have proven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have proven이니까 뭔가를 입증해냈다라는 거죠. 뭐를? the technique, 어떤 기술을요. 기술이 to be an effective way of blah blah blah. 그러면 블라블라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했답니다. 됐죠?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는 하고 나왔으니까 앞에 뭔가 연구를 했나 보지 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이제 어떤 기법을 입증했답니다. 그럼 어떤 기법이 나오겠죠 앞에. 근데 그 기법이 뭐다? 효과적이래. 그럼 기법이 좋다라는 말이겠네. 근데 뭐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빈칸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 내용을 보면서 아! 일단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본문을 안 읽어서 뭔 내용인지 몰라.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법이 있대. 어떤 기법이 있어. 근데 이 기법이 뭐가? 효과가 있대. 근데 뭐에 있어서? 빈칸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빈칸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했으니까 어쨌든 어떤 기법에 대한 그러면 설명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기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줄로 나올 리가 없어요. 굉장히 여러 문장으로 나눠서 나올 거고요. 여기 빈칸에 있는 부분은 그 여러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압축한 버전이 될 겁니다. 압축한 버전.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앞 문장을 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이 기법, 어떤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지, 얘가 뭐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 어떤 신탁, 신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델포이인데 우리가 델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델파이 이제 그 신탁의 신탁은 was consulted 했답니다. consult는 원래 상담하는 거니까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판단하기 위해서요. The risk of waging a war.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델파이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델파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답니다. 신탁 그 상담을 받았대요. 자, 뭔지 모르겠어요. 뭐 델파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어. In modern times, 현대에 들어서 the term Delphi. 자, Delphi라는 용어는 refers to. 자, refers to 내가 뭐라고 했죠? mean이라고 했습니다. mean. 그냥 개념 설명하는 거야. 자, a group survey technique. 그러면 집단의 survey technique이니까 어떤 조사 기법? 기법 얘기 나왔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법이라면 뭐예요? Delphi 기법이래요. Delphi 기법. 근데 Delphi 기법이 무엇인데? 집단 조사 기법이래요. 집단 조사 기법. 됐어요? 근데 집단 조사 기법이라는 말만 보고는 사실 좀 어렵죠. 집단 조사가 뭔데? 애매하죠. 좀 더 볼게요. 자, for combining the opinions of several people to develop a collective judgment라고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Combining이니까 결합하는 겁니다. 의견을요.
여러 사람들의, 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판단을 전개하기 위해서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 집단적인 판단을 전개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다수결 생각하면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언을 하는 거야. 각자 사람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하나의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제언을 하는 거야. 제언을. 근데 제언을 했는데 얘네 셋은 같은 의견인데 얘네 둘이 다른 의견이고 얘가 또 다른 의견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간 뭐 그 이후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델파이 기법이란 게 뭐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기법이구나.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럼 집단조사 기법은 뭐다? 여러 의견을 결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게 델파이 기법의 정의입니다. 정의. 됐죠?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 기법은요, 즉 델파이 기법은 컴프라이즈 한답니다. 구성되는데요. 1년에 구조화된 질문과 피드백 보고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계속해서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응답자는 받아요. 1년의 질문을요. 뭐 예를 들면은 What are the five most significant risks in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서 다섯 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 라던가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답니다. To which he was his opinions and reason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가 그의 의견과 이유를 그 질문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퀘스천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퀘스천스 앞에 to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때는요. 그러면 이 일련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그 응답자들이 의견과 이유를 쓴다는 거예요. 되셨죠? 별거 없죠? 자 아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프로그램으로 하나 잡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예시를 써준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리스크가 있어. 이 리스크가 한 다섯 개 정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리스크 다섯 개를 써봐. 그리고 왜 이게 리스크인지 그 이유도 서술해봐. 이렇게 한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죠. 이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응답자, 여러 사람한테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자, 서머라이즈, 이제 요약이 돼요. 어떻게? 보고서 형태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썼어, 이거를. 100명이 썼는데 분명히 겹치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겹치는 의견들을 이제 제일 많이 쓴 순서대로 이렇게 취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의견 수는 100명이 썼지만 100명당 5개씩 썼으니까 500개가 나왔죠? 500개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로 나온 거는 한 10개밖에 안 될 수 있겠죠. 겹치는 의견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응답자들한테 되돌려준대요. 어떤 응답자냐? 대한 사람들의 opportunity to modify their opinions예요. 즉 그들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대. 그리고 나서 됐어? 아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됐어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그러면은 델파이 기법에 대한 개념은 나왔고요. 특징이라고 제가 한번 간략하게 써볼게요. 특징.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반복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된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도 나왔지만요. 일단은 반복된다라는 특징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재현하고 끝이 아니라 재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기 의견을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 리스크가 더 클 것 같아. 그럼 내 거 수정.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이 된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Because the written responses are kept anonymous. Anonymous는 익명의라는 뜻인데요. 내가 어근 하나 알려주면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name. 이 name이 뭐냐? 여기 아니고요. name이요. name. name. 됐어요? NYM 들어가면요.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anonymous가 익명이라는 뜻이 되고요. 우리가 synonym이라고 하죠. synonym. 여기서 SIN 들어가죠. SIN. 이게 뭐냐? similar야, similar. 그래서 유의어가 돼요. synonym이. 이름이 비슷하다. 유의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antonym이라는 것도 있어요. antonym. anto라는 거는 anti야, anti. anti가 뭐야? 이거잖아. 반대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의어라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노니머스 익명인데요. 그 써져 있는 응답이 익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no one feels pressure. 아무도 압박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뭐에 대해서요? To conform to anyone else's opinion. conform to는 뭐뭐에 순응하다 뭐 이런 거죠. 뭐 따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즉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순응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뭡니까? 익명제야. 익명제. 근데 익명이라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자기만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델파이법의 특징이네요. 됐어요? 자, 이어서 한번 가봅니다. 이어서 If people, 만약 사람들이 change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 바꿔, 아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바꾼다면 그들은 설명해야 돼요. The reasons why, 그 이유를요.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답니다. 자,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제언을 했었는데 근데 다시 받았어. 근데 다른 응답자들 걸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바꿨어. 그럼 왜 바꿨는지 그 이유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유를 왜 이렇게 쓰겠죠. 아, 처음에는 내가 이게 리스크가 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얘가 쓰는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이유를 뭐 써야겠죠. 자, if they don't, 만약 너가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네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they must also explain why, 왜 안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야 돼요. 되게 번거로운데요 그러면요. 자, 딱 이제 다시 줬어. 자, 써보세요. 의견 바꿨어? 왜 바꿨어? 의견 안 바꿨어? 왜 안 바꿨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좀 귀찮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특징이 나오고 있죠?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집단 조사를 하는데 여러 의견을 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The process continues. 그 과정이 지속된다고 나왔네. 반복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Until, 뭐 할 때까지? 그 집단이 reaches a collective opinion. 뭐 할 때까지랍니까? 집단적인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의견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처음에는 100명한테 조사했어. 근데 5개씩 쓰게 했어. 그럼 500개의 의견이 나왔어. 근데 실제로 요약을 해보니까 의견이 10개야. 자, 그럼 이제 이걸 반복을 하는 거야. 야, 다시 써봐. 고치든가 고치든가 말든가 말든가 이걸 계속 무한반복해. 그럼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는 의견이 뭐가 될까? 한 개가 남겠죠. 됐어요?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이 한 개 남은 최종적인 의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collective opinion이 되는 거죠. 됐어요? 종합적인 의견이 되는 겁니다. 공동의 의견이 되는 거죠. 공동의 의견. 됐어요? 자, 그러면요 델파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네요. 델파이 기법에서는요 이 모든 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의견을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 즉 집단 공동의 의견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빈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효과적인 방법. 됐어? 자, 마지막 문장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연구들은 입증해냈어. 그 기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거 참고로 구문을 섞어주면요 주어 동사에 얘가 목적어고요. To be an effective way가 목적어 보어입니다. 참고로 얘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연구가 입증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뭐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델파이 기법이 뭐에 있어서 좋다는 거야? 집단 공동의 의견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이걸 왜 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의견으로서 도출해내고 싶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A라는 이 의견이 나왔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최후의 최후까지 A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야? 이 A가 좋다, A가 그나마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100% 동의냐 아니면 뭐 한 30% 동의냐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막 그래 A로 갑시다 이렇게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델파이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됐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뭔가 집단 공동의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 됐어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요 내용. 이거는 별도예요. 이거잖아. 이거가 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대로 안 내겠죠. 그렇죠? 패러프레이징해서 내겠죠. 이거와 가장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집단의 의견을 집단의 의견에 도달한다. 이거랑 가장 비슷한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Reaching consensus. consensus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합의라는 뜻이야. 합의. 그렇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는. 합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의견 아니에요? 합쳐진 의견이잖아. 합쳐진 의견. 이게 합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을 말하는 거겠죠. A라는 하나의 의견이 좋다. 이거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델파이 기법이 유용하다. 너무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소재와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당연히 델파이 기법의 이제 기원, 정의, 효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요약문을 보자면 델파이는 조직 내부에서 집단 의견을 모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집단 의견을 모으는 효과적인 방법. 됐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사실 제가 그 델파이 기법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내신 대비할 때 좀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했었죠. 이제 우리 연우는 1학기 때 저랑 이제 겪어봐서 알겠는데 제가 이제 1학기 때 그 여러분 시험 범위에 각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제가 도식화를 시켰었어요. 예. 힘들었죠? 그래서 도식화를 다 이제 요약문을 다 이제 일일이 이제 쓰게 했었고 그걸 이제 다 취합을 이제 한 명씩 해갖고 이제 제가 쓴 거랑 이제 뭐 비교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걸 했죠. 그러니까 델파이 기법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좀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집단 의견을 모은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마지막 문장 즉 어쨌든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델파이 기법이라는 자체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다라는 결론을 말한 부분이었으니까 역시나 주제를 다시 말한 부분이 빈칸에 나왔구나. 그래서 주제 결론 요약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6번 질문 볼게요. 자, 여러분 그 6번도 보시면요 지금 똑같거든요. 6번도 맨 마지막에 나와있고 얘는 5번보다 더 대놓고 결론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왜? hence가 나왔죠. 그쵸? 따라서 그들은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어. 애초에 그냥 대놓고 결과를 말하고 있네. 그쵸? 그러면 일단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5번에 비해서는 좀 단서가 많이 없네요. 데이가 뭘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빈칸에 뭐 집착할 필요 없겠죠. 그냥 순차적으로 읽어가면 됩니다. 질문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What is the basic idea of sociology? 사회학의 기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기본 개념이 뭐냐? It is this. 자, 이것이다.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을 밀어넣는데요. 강제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커리어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사회학이라는 거의 개념이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뭔지 모르겠는데 사회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사회학이라는 게 뭐다? 사람들을 강제하고 직업에 영향을 주고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준답니다. 그럼 이 사회학이라는 게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할까? 사회구조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뭐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제한다. 됐어요?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한번 써볼게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럼 주제인데요. 사실 이것만 보고는 뭐 뭘 말하고자 하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사회학에 대해서 뭐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예시를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My top college students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뭐 대학교 학생들 나오고 있으니까 신규 정보죠. 제가 말했던 거 신규 정보가 상징하는 것보다 주제나 예시나 아니면은 재진술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재진술이에요. 반박
반박이나 재질술일수도 물론이지만 여기서는 예시가 됩니다. 왜냐면은 사회학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왜 얘가 주제고 왜 얘가 예시인지를 알려줄게요. 봐봐. 질문이 나왔죠. 질문이 나오면 얘들아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이 세트가 되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 그리고 질문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사회학이 뭐야? 이거래. 답했잖아. 그럼 뭐야? 이게 주제야. 됐어? 이게 주제라고 이거. 사회 구조가 사람들의 직업이나 사고방식을 강제해버려. 이걸 개념 말한 거야. 근데 이거 질문을 끝내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를 좀 더 뒷받침해주는 어떤 부연 설명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예시가 필요한 거야. For example 안 썼을 뿐입니다. 신규 정보 나오잖아요. 나의 타국어 대학교 학생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교수인가 뭐죠 뭐. 그러니까 내가 교수로서 일을 하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내가 겪었던 얘기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됐죠? 가볼게요. 자, 그 대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해했대. 대점 이하래요.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위력으로 강제한다는 걸 쉽게 이해했다. 즉, 이 교수가 사회학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미 학생들은 사회학에 대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됐어? 자, 이어서 볼게요. Not one of their parents. 자, not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전체 부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도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부모들 중 어느 한 명도 아키텍트가 아니었대요. 즉 건축가인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요. 자, 그럼 이유가 나옵니다. 왜 부모들 중에 건축가가 없냐면 No school in the deep south in their parents' generation. 자,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는요 deep south에 있는 어떠한 학교도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건축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어디니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됐어요? 이게 이유래요. 다시 한번. 건축가가 없었대. 얘네 부모들 중에. 근데 부모들이 왜 건축가가 없다? 아니 그 부모가 살던 시절 그 시기에는 건축학이 없었으니까. 건축학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아니 애들이 이제 혼혈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백인이지 어머니는 뭐 흑인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예전에는 흑인을 배척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학교 자체를 학교 자체를 다니지도 못하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아니면 아예 둘 다 어머니 아버님이 둘 다 흑인이야. 그러면 부모님이 다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어.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나의 타고 대학 학생들이 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구조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커리어에. 됐어요? 딱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이제 여러분들 세대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7, 8살 때는요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공무원은 약간 그 회피 직종이었어요. 기피 직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대학교도 못 가고 이제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학벌 좋지 않은 사람이 할 일 없어서 하는 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의 인식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런 용어도 있었거든요. 무슨 뭐 77만원 세대니 88만원 세대니 막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공무원 월급 이런 거에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가.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무엇 때문이다? 어떤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1980, 9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창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으니까 당연히 사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그런 곳이 이제 가장 이제 각광받는 직종이었죠.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지. 그냥 하는 일만 하는 공무원은 각광을 못 받으니까 사람 이제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은 잘 안 하려고 했었죠. 기피 직종이 된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죠. 사회 구조가 직업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됐어? 어찌 보면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뭐야? 사회 구조, 그러니까 직업을 강제한다기보다는 대학을 강제한다고 볼 수도 있죠. 생기부에 뭐야? 아주 그냥 뭐 이제 일정하게 써야 되고 내가 1, 2, 3학년 때 꿈이 똑같아야 되고 막 약간 이렇게 막 그런 것부터 해갖고 이게 다 어찌 보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사회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 왜 잘 이해하고 있다? 친애들을 부모님이 그렇게 겪은 거를 직접 봐왔으니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어서 보자면 then. 그런데 또한 그들의 이웃인, 즉 백인들이죠. 근데 이 이웃인 백인들이 have been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였었대. 뭐 할 때? 그들이 네다섯 살이었을 때는요. 하지만 by the time 하면 뭐 할 때쯤이죠. 뭐 할 때쯤에? 그들이 한 열네다섯 살쯤이 됐을 때는요. 배리어가 올라갔답니다. 그들 사이에. 됐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벽이 생겼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사회 구조니 뭐니 이런 건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나랑 또래처럼 보이네? 우리 친구하다 이러면 끝인데 이제 뭔가 얘네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로 인해서? 사회 구조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My black undergraduate. 자, undergraduate는 그냥 대학생, 학부생입니다. 나의 흑인 학부생들이 could see, 자, 알 수 있었답니다. 대적 이하를요. 이러한 인종적 편향이 거의 innate 하지 않다는 거야. innate는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게 아니라고,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요. 인종 편견이. Rather, 오히려 it showed that, 그건 뭘 보여주냐면요.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똑같은 말 또 했네요. 됐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한 네다섯 살 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니네가 막 인종차별을 가지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 거 없잖아. 네다섯 살에 무슨 인종차별을 해요. 웬만하면 없죠,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편견이나 인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 자, 그래서 이러이러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가리키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들은 그냥 그 학부생들이에요. 학부생들. 학부생들. 그냥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그러면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시, 그러니까 대표적 사례로서 나왔는데요. 그 타고는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 글쓴이가 가르치는 뭐 이런 수식어 다 뺄게요. 그냥 대학생들은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는 거죠. 이거잖아. 결국 줄이면 이거잖아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 뭐 어렸을 때는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고 뭐 부모님이 왜 건축가가 없냐면 이러하고 다 그냥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초반에 그 이제 주제 나오고 예시 나오기 시작할 때 여기 어디갔냐 요 부분 여기서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뭐야? 사회구조가 이미 사람들을 푸시한다는 걸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쉽게 이해하고 있다. 왜? 지들이 겪어왔으니까. 지들이 겪어왔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 사례로 말했죠. 따라서 그들은 뭐다? 사회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대충 이런 말 나오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인가요? 네, 2번입니다. 2번. For open to the sociological perspective라고 나왔죠. 바로 뭐다? 사회학적 관점에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사회학적 관점이 뭐겠습니까?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사회학적 관점이야. 초반에 설명했었죠. 뭐다? 사회구조가 사람들의 직업이나 사고방식, 즉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를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거에 열려있다 라는 거겠죠.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배척하지 않았다고. 됐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다. 자, 소재와 요약을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요. 소재는 터거그 학생들이 보여준 사회의식의 강제화의 사례 소개를 한 글이고요. 요약을 보자면 자, 이 학생들의 일화에 따르면 우리 사회적 구조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특정 직업을 선택하게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사회학의 개념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 시험을 아무래도 내가 이제 얘기하려는데 깜빡했어요. 수요일날 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겠습니다. 네, 그건 안 볼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내신 대비 하니까.
17번 볼게요. 이번에는 빈칸이 중간에 나와있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반전의 표현이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역전의 표현이 뭐 이제 but이나 in fact, 뭐 yet, however 이런 게 혹시 있진 않은가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문장 시작 부분에는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은 but이 나와 있거든. 그 앞부분에 보면 but to math elementary capabilit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but 앞에 내용이 아니라 but 뒷 내용이 원래 항상 중요하니까 역시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장 초반에 역전의 표현이 없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주제 관련된 표현이 초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글을 읽을 때 가장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특히 여러분이 이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겪게 되는 이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빈칸이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빈칸이나 대입화학 쪽을 말하는 거예요. 빈칸이나 대입화학. 빈칸이나 대입화학 문제를 푸는데 다 읽어, 이렇게 쭉쭉쭉 읽어. 그냥 너네가 익숙한 직독직해로 쭉 읽어. 다 읽고 그 다음 이제 보기를 봐. 1번부터 6번까지 봤는데 잘 모르겠어. 뭐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와서 또 봐, 내용을. 또 보다 보니까 얼핏 이거나 이거 같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왠지 이거 같아 해서 답을 고른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정답률은요? 떨어져요. 고민했습니다. 됐어요? 맞추면 다행이지. 근데 사실 그마저도 시간을 오래 쓰면은 결국에 뒷부분 문제를 제대로 못 풀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본인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요,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뭐 팁이라고 이제 좀 한 가지 드리자면요, 지문을 읽을 때 모의고사 같은 걸 풀 때는요, 중반부나 아니면 이제 문장에서 역전의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However, but, in fact, yet 이런 표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전의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역전의 표현 뒷부분에 주제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역전의 표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만약에 역전의 표현이 안 나왔다 한다면 다시 한번 보다 주제가 초반부에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닌 경우도 있다 했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뭔가 범위가 넓은 거. 범위가 넓은 거는 거시적인 것, 또는 추상적인 것, 또는 비유적인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범위가 큰 범위로서 만약에 초반에 서술된다면 거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알겠지? 근데 늘 내가 말하는 거지만 추상적, 비유적인 주제만 갖고는 우리가 글의 전반적인 주제를 알 수 없어. 그래서 구현 설명을 통해서 이 추상적인 내용이 뭘 말하는 건지를 니네가 판단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자, 또는 앞부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굉장히 구체적인 용어가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그 경우에는 오히려 주제가 후반부에 나오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대입학이나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야 사실은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요 전부 다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역전의 표현이 따로 나와있지 않고 빈칸도 되게 애매하게 중간에 나와있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라고는 앞에 나와있는 뭔가 but man's elementary capability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요 부분을 통해서 뭔가 주제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 정도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라고 볼 수 있다. 자, 그걸 가진 상태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인도의 전통에 이제 그 여기서 전통이라는 게 배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종교의 기원은, 자, 종교의 기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종교의 기원은 was to be so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일명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중고딩 때 배우는 그 뭐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비동사 뒤에 추동사 원형이 나와서 추동사 원형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형용사 보어. 이걸 비투용법이라는 거거든요, 일명. 근데 비동사의 to에 뒤에 PP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일명 저는 B2B라고 하거든요. 가수 이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B2B, PP 이렇게 나오면요, 보통은
가능의 의미로 많이 쓰요. 가능의.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can처럼 해석하면 돼. B2B PP는 뭐다? 웬만하면 가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자 그러면 was to be니까 뭐야? 과거형이니까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일부러 써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었다? 싸웠으니까 찾아질 수 있었다. 그냥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In the impressions that natural phenomena made of a man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었답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이야 내가 해석을 해줬으니까 made of a man을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뭔가 물려주다, 남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 너네는 made of a man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에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되게 애매할 거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 이 글의 소재는 벌써 알았어. 뭐야? 종교의 기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의 기원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종교의 기원이야. 이어서 볼게. 한번 보자. The mythological figures. Figure는 인물이죠. 그럼 신화적 인물은요. Were thought. 여겨졌대요. 뭐로 여겨졌어? To be. 자, personifications of natural objects랍니다. person은 사람이야. 근데 personification이니까 사람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화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신화적 인물은 자연물의 의인화로 여겨졌답니다. 됐어요? 지금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웬 신화적 인물? 야, 신화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상상의 것이죠.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상상의 것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제 종교를 다니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종교라는 것도 뭡니까? 신념, 믿음 이런 거에 관련된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아니야. 그러면 종교와 여기서 말하는 신화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관련성이 있는 거겠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거랑? 여기 왜 안 나와? 앞에 나와 있었던 어디 있냐? 여기 이 original religion, 이 religion이 말하는 것과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mythological이라는 것 자체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자, 신화적인 인물들은 자연물이 의인화물이에요. 그럼 종교의 기원도 뭐랑 관련성이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의인화랑 관련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은 거 다 의인화된 거잖아요. 그렇잖아. 다 사람의 형상이잖아. 사람의 형상. 그쵸?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The impressive. 자, 인상적인 manifestations of nature. 그러면 자연의 인상적인 등장, 나타남은요. 자극했는데요. 뭘 자극하냐? The personifying fantasy of man.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을 자극했답니다. 자, 그럼 의인화란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말이 자연이야. 자연. 됐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인상적인 나타남은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을 자극했대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써놨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자연의 구체화되는 방식을 인간이 의인화했다라는 의미로써요. 그러니까 신화적 인물이 어떤 신화적 인물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제우스야. 그럼 제우스는 막 번개 떨어뜨리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막 번개가 칠 때마다 제우스가 위에서 사람의 형상, 의인화를 해갖고 얘가 이제 번개를 쥐고 이렇게 빵 하고 떨어뜨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다 뭔가 의인화를 한 거구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신화적 인물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이 바로 뭐다? 종교의 기원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연물을 의인화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종교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어서 갑니다.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그럼 종교의 초기 단계는 was not 나왔죠? 여기 아까 번 나왔죠? 됐어? 그럼 뭐야? Not a B입니다. 여기 2 나왔죠? 그럼 이 2는 뭐랑 걸리는 거예요? 요거에 걸리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종교의 첫 단계는 A가 아니라 빈칸이다. 됐어요? 빈칸에 대한 이거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Not A but B. 아이고. Not A but B나 while 주어동사, 주어동사 또는 although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B
주어 동사, 여기 올드북에도 주어 동사. 이 빨간색 부분이 뭐예요? 이게 주제예요. 됐어? 됐어? A가 아니라 B래. 그럼 B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얘가 이런 반면에 얘는 이러하대. 그럼 뭐야?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대. 그럼 뭐야? 얘가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 A와 B가 나왔다면 뭐다? 항상 중요한 거는 B 내용이야. B 내용. B 내용이 뭐야? 주제에 가까운 거라고. 그러니까 B 내용에 핑칸이 풀려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아까 전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설명했죠? 내신을 기준으로 말해줄게. 얘네가 내신 얘기를 이번에 하는데 만약에 나데이법비 구문이나 while 주어동사 주어동사나 반면의 뜻이어야 돼. 동안에 말고. 그리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게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뒷내용이 나와. 그럼 여기가 뭐야? 주제라고.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뭘로 나올 수 있어? 시험에서 빈칸으로 변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이거를 니네가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면은 아! 내가 지금 모의고사 질문을 읽는데 여기 이 문장 자체가 글 전체적으로 중요하네? 근데 나데이법 B로 마침 나왔네? 근데 B가 중요한 내용이네? 오케이. 빈칸 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를 다른 말로 내가 한번 바꿔 써봐야겠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진짜 유기적인 내신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됐어? 본문은 이제 우리 어차피 다 변형해서 나오잖아,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은 아,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한번 바꿔 써볼까를 니네가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학습은 뭐냐면 니네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글로 써봐. 그리고 담당, 내신 대비 담당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일단 이 문장이 주제가 맞아요? 여기 맞아.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봤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이거 이렇게 써도 돼. 또는 아니야, 이 부분은 조금 벗어났어. 이거는 너무 지역적이야 또는 거시적이야.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됐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내신 대비 공부의 최고라는 거야. 내용 파악에 있어서.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한번 봅시다. 종교의 초기 단계는 뭐다? 뭐가 아니다? 일단 아닌 내용도 볼게요. Due to, 뭐뭐 때문이 아니랍니다. 뭐에서 기인한 게 아니래요. The religious nature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 속성이나 아니면 여기 또 to가 나오네요. The need of the human heart,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어떤 욕구? 뭐 여기서 뭐 무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뭐 이제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필요성? 이런 거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거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의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이게 종교죠. 그쵸? 이 종교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알아요? Religion이에요. 여기서 이게 빠지고 Religion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존하니까. 의존하고 싶어서 받는 거잖아요. 뭔가에 기대고 싶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존과 의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통념은 어떻겠어? 우리가 종교를 이제 종교라는 게 처음에 생겨난 것도 어떤 특정한 믿음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팍팍하니까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도 만들어서 좀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 마음의 필요성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라고. 근데 뭐라? 그게 아니라고. 종교의 초기 단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인간의 어떤 기초적인 능력에 기인한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 빈칸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뭐에 있어서? In the impersonal phenomena of his surroundings 하고 나왔네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단서를 주고 있거든요. 이 뒷부분에서 단서를 이미 주고 있어. 뭐래요? Impersonal이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그의 환경에서의 현상이래요. 야, 그 주변 환경에서의 인간적이지 않은 현상 이게 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물 아니야? 자연물. 아까부터 계속 나오던 거. 됐어?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물이죠. 자연물. 됐어? 인격이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 이게 자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연물에서 빈칸의 기초적인 능력이 기인한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자연물에 뭐겠어요? 자연물을 나오네. 그럼 남는 거야. 이거네 내용 나와야 되지 않을까? 됐어?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아니 애초에 글의 내용이 뭐였는데 종교의 기원이야. 기원. 기원이 뭔데요? 종교의 초기 단계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이게 종교의 기원이잖아. 주어가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면 종교의 기원이 뭐라고 앞에서 계속 말했어?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시작했다. 계속 이 얘기 나왔잖아. 근데 주어가 뭐야? 종교의 초기 단계라고 말을 그냥 살짝 바꿔 쓴 거야. 또 기원이라고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종교의 초기 단계는 뭐다? 삐래. 어떤 능력이라고? 주변 환경에서 벌어지는 인격적이지 않은 현상에 대한 뭐야? 의인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이거겠지? 이게 바로 종교의 기원이야.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의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미 답 나왔어. 그러면은 정답이 뭘까요? 1번밖에 안 되는 거야. Think personal figures. 됐어? 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을 가진 것에서 인격을 가진 인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뭔데? 이게 의인화잖아. 됐어? 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야. 뒷부분 안 봐도 답이 나온 거죠. 왜? 주제가 초반부에 나왔으니까.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남은 것도 보겠습니다. But finally led to the formation of a religion.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래서 모아서 동사 나온 거야? 따라서 결국에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은 뭐였다? 결국에 똑같은 말 또 나오겠죠? 의인화였다. 자연의 의인화였다. 또 이 얘기 나와야 돼. The adoration of nature, mythology, and the veneration of the respective figures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뭐랍니까? 자연 신화의 정교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respective가 각각이에요. 각각의. 자, 각각의 인물에 대한 숭배였답니다. 됐어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은 뭐예요? 앞에 내용은 이게 뭐야? 이게 의인화야. 똑같은 말 또 하자면 자연적 신화의 정교화잖아요. 자연적 신화를 정교화했다는 거, 구체화했다는 거 있죠. 구체화했다라는 거는 정교화하는 거다. 구체화야. 구체화했다는 건 뭐야? 형상화했다는 거잖아. 어떤 특정한 형상화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형상으로 만든 거야? 인간처럼 형상화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elaboration 자체가 뭐야? 의인화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의인화를 했어.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제 뭐야?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각각의 인물, 이제 만들어놓은 인물에 대한 숭배. 이게 바로 뭐다? 종교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오면 The beginning of religion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지? 종교의 시작이니까 뭐야? 종교의 기원이겠지. 됐냐? 그러면 종교의 기원은 worship, 숭배였대. 많은 자연물에 대한 숭배였대. 또 나왔잖아.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래. 근데 그냥 자연물, 비가 내리면 오, 이게 아니라고. 비를 내리는 어떤 신에 대한 의인화한 대상에 대한 숭배였겠지. 됐어? 어, 뭘 가지고요? Predominance of such phenomena as the sun, the sky, thunderstorms, lightning, rain, and fire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태양, 하늘, 뭐 이제 여기서 thunderstorm이니까 뭐 뇌우 이런 거겠죠? 번개나 비, 그리고 불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들이 지배적인 여러 그런 자연물에 대한 숭배였다고 해요.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빠져있는 말은 뭡니까? 이 모든 자연물을 뭐했다? 의인화했다. 이 말만 그냥 빠져있는 거죠. 됐어요? 어쨌든 자연물의 숭배로부터 시작된 게 뭐다? 종교의 기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 나왔고요. 자, 글의 소재 요약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글의 소재는요,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말했고요. 요약해보겠습니다. 종교의 시작은 뭐다? 주변의 지배적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인화, 그리고 숭배에서 기원한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의 지배적인 자연, 뭐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의인화, 제일 중요한 소재죠. 그리고 숭배라는 것도 좀 추가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연이랑 의인화야. 제일 중요한 키워드.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human personification 뭐 이런 것들 의인화, 그 다음에 뭐 숭배 또 뭐가 있을까? 지배적인, dominant 뭐 요 정도가 좀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네요. 자, 다 되셨으면요 마지막 8번을 보겠습니다. 후딱 할게요. 자, 봅시다. 빈칸이 또 마지막에 나와있고 지금 꽤 길게 나와있어. 거의 뭐 절급으로 나와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일단 빈칸 부분을 먼저 보자면 빈칸의 예시라고 나와있거든. 지금 여기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상당히 긴데 일단 주어를 항상 잘 봐야 돼.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The Rise of Independent Political Blocs 라고 나와있거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블로그, 독립적인 정치적 블로그의 상승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럼 이 정치적 글로브의 이제 독립적, 독자적인 정치적 글로브의 상승이라는 게 바로 블라블라의 예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정치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뭔가 블로그 얘기 나오니까 뭔가 미디어 매체에 관련된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죠. 빈칸의 예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빈칸은 당연히 주제가 되어야겠죠. 그 예시라는 건 앞에 나와 있잖아. 앞에 이미 예시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렇죠? 뭐 알터네이티브 팟캐스트라든가 라디오 네트워크스라든가 TV 텔레비전 채널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 이게 다 뭐야? 예시야. 예시. 뭐의 예시? 빈칸의 예시. 됐죠? 자, 그리고 중간에 혹시 반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역시나 보이지 않습니다. 반전 부분 딱히 보이지 않죠? 벗이나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맨 오른쪽을 봐봐. 거기를 보시면 also가 나와있어. also. 자, also의 특징 하나 알려줄게. also는요 나열식 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also는 나열식 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요 also 하고 문장이 어쩌고 끝났어? 어쩌고저쩌고서 끝났어? 그럼 also 다음 문장은 다른 방식으로 글이 구성되어야 돼. 됐어? 그래서 순서가 삽입할 때 많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럼 A에 대한 이제 뭐 A에 대한 뭐 어떤 이제 주제가 나왔어. 그럼 E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했어. 세 번째, 세 개를 말한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가 also를 쓸 수 있냐? 못 써요. 논리구조상 어소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 됐어? 그러면은 이러고 문장이 안 끝나고 뒤에 어쩌고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이런 나열, 이거에 대한 예시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다른 설명이 된다는 거야. 다른 설명.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어소 문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두 줄 내려가서 맨 뒤에 and advertisers라고 나와있지. 그치? 여기까지가 어소 문장이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거잖아. 그러면 월소까지 해갖고 여기서 뭐야? 나열이 끝난 거야. 마지막 문장 뭐겠어? 그냥 결론이야. 결론.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야. 됐어요? 이런 구조라는 거야. 이거 알면은 니네가 순서삽입 모의고사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봐볼게. Well functioning democracy. 자 democracy는 민주주의죠.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requires a media system. 자 뭐랍니까? 미디어 시스템을 요구한답니다. 어떤 미디어 시스템인가? 제공한대.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요. 또 뭐를 장려한다?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대요. 뭐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가요. 자, 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시민들이 중심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한번 써볼게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뭐다? 다양한 정보원 제공이요. 다양한 정보원 제공. 두 번째는 뭡니까? 시민 참여를 장려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에서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겠어요? 하나만 말하겠지. 김정은이 짱이다 이러면서 김정일 찬양이라 하나만 정보원을 하나만 제공하겠지. 시민 참여를 장려하겠어요? 뭘 참여해? 참여하면 총살이지 뭐. 그래서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의미겠죠. 자 일단 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키워드는요 키워드만 이제 간략하게 써보자면 민주주의와 그리고 미디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한때 여겼습니다. Airwaves, 방송 전파를요. Such an integral part of our democracy. That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Such that이야. Such that.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야. 그냥 그래서야. 그래서. 됐어? 우리 so that뿐은 알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똑같은 거야. Such로 쓴 거야. Such는 원래 명사거든. 뒤에. 그렇지? 그렇게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그렇게나 필수적인 부분. 이어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결정했어. 뭐를? 퍼블릭 요 어쩌고저쩌고 이하를요. 시민들이 퍼블릭 대중들이요. should own and control them. 그것들을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의미거든. 자, 그래서
그 방송 정파가 민주주의에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이보다 일반 국민들이 소유하고 지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에서 통제하면 안 된다고, 미디어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지겠죠. 국가에서 통제를 하면. 그렇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 또 안 내려와요. 자, It is time for 하고 나왔네요. It is time 하면은요,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비인칭 주어예요. 이시 투부 정사가 얘를 수식하는 거고요. time을요,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대중들이 되찾을 시간이랍니다. 뭐를요? The responsibility, 책임을요. 어떤 책임? Of producing quality media. 자, 그러면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할 책임을 회수할 시간이랍니다. 뭐로부터요? The corporative 한번아 미안해. 아 갑자기 공기가 여기 목구멍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해요. 네. 그래서 corporate conglomerate라고 나왔는데 대기업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할 책임을 되찾을 시기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디어를 국민이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통제한다? 대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민주주의 미디어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화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 미디어에 있어서는 뭐다? 시민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시민이 적극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시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체가 돼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뭐를요? 미디어를요. 됐어요? 이게 뭐다? 진정한 민주주의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실컷 얘기했어. 아 그래 알겠어. 이제 뭐 대기업한테서 뭐 이제 그 통제권을 뺏어와야 된다. 일반 시민이 해야 된다. 다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나와야 될 거야.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죠. The first step. 자, 첫 단계가 뭐냐? It's the break of the concentration of media power. 자, 미디어 권력에 집중을 깨는 거예요. 미디어 권력에 집중을 깬다는 건 뭐야? 미디어 권력이 어떤 특정한 방송 매체 또는 대기업한테 쏠려 있으니까 그거를 분산시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Let's give control. 자, 어떤 이제 통제권을 주자입니다. 누구에게? To a greater number of smaller companies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더 작은 기업들이니까 중소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대기업한테 쏠려 있으니까. 자, 근데 어떤 기업들이냐? They could, 여기서 legitimately compete라고 나왔으니까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겠죠? With a broader range of information. 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소리 부산해요. 정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소규모 회사한테 통제권을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니 개인적이라고. 저는 대기업한테 쏠리는 게 나아요. 저는 원래 좀 성향이요. 전 대기업을 사랑하고요. 니들도 다 삼성 애플만 쓰잖아. 삼성 애플 LG 뭐 좀 더 나가서 샤오미 딴 거 쓰는 사람 있어? 없잖아. 중소기업 핸드폰 살 거야? 아니잖아. 나도 삼성 대기업과 저는 이 소규모 기업한테 이걸 준다고 해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볼게요. 자, 벌써 나왔다. 또한 우리는 must create and maintain.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하고 유지해야 된대. 뭐를? Non-commercial public media system이요. 근데 애자일즈 나왔네. 에즈는 뭐뿐만 아니라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independent alternative media니까 독자적인 대체 미디어가 되겠죠? 독자적 대체 미디어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대중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야 된대요. 됐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exists outside the control of transnational. 자, transnational이니까 초국가적인 그런 기업과 그리고 이제 advertising과 광고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통제권 바깥에 존재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대기업에 일단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깨갖고 분산시키자는 거예요. 미디어 권력을. 왜냐면 얘네가 미디어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얘네와 다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 특정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참여만 장려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가 나올 수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시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이 이제 특정 매체 이외에도 이제 다른 매체를 또 활용하자는 거야. 그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매체를 뭐 독자적인 거를 만든다거나.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에서 그냥 페이지 만들어서 뭐 그거를 마치 매체처럼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를 활용해서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꼭 TV로 보는 이제 주요 매체가 아니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비상업적인 그런 미디어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고 이제 구축해서 유지하자라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게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어요. 민주주의와 미디어에 대해서 실컷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의 출연, 그리고 또 출연입니다. 대안적인 팟캐스트나 라디오 네트워크나 아니면 텔레비전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의 출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빈칸의 예시이다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이제 독자적 정치 블로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독자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됐어? 독자적인 거. 그리고 대안책인 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왜 등장했어요? 미디어 권력을 깨려고 등장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가 뭐의 예시다? 미디어 권력 분산의 예시다라고 하면 되겠네. 맞아? 미디어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등장한 걸 거 아니야. 이게 등장을 안 했다면 뭐야? 특정 미디어에만 권력이 쏠려 있었겠죠. 분산된 게 아니죠. 얘네가 왜 등장했다? 미디어 권력? 분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본문에서 미디어 권력 분산과 관련성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었냐면요. 아까 그런 말 나왔었어, 위에. 어떤 말 나왔었지? 시민들이 뭔가 대기업으로부터 뭐 그런 통제권을 뺏어와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쵸? 그것도 뭡니까? 미디어 권력 분산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어서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요 뒷내용이나 아니면 그 앞에 나왔던 내용, 요 두 내용, 요 두 내용이 빈칸과 관련성이 있는 말이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미디어 권력, 분산과 관련이 있는 말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가장 흡사한 답을 고르면 되겠죠. 그게 몇 번이야? 2번입니다. 2번. 됐어요? Citizens rise not to take back control of our media 라고 나왔죠. 우리의 미디어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야. Rise not 한다고, 들고 일어난다고. 됐어요? 그게 뭔데요? 이거잖아요. 미디어 권력. 됐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영문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산하기 위한 그 권한을 국민이 되찾기 위해서 미디어 권력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주요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어차피 뭐 숙제는 의미가 없죠? 예, 없습니다. 끝. 오늘 알려준 것들 내신 때 잘 써먹기를 바라고요. 고생들 했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